지름길 구간에서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방해할 것 같으면 몸으로 밀어붙여버리니까 변수가 선두권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좁은 라인과 살짝의 턱이 있어서 그냥서 이렇게 개인전이라는 방식 자체가 남들 싸우게 놔두고 그 사이에 챙긴다 느낌인데 다 싸워줍니다. 이진용 선수는 이런 혼탁한 지금 몸싸움에 걸려들고 싶지 않을 거야. 살아나 여기 대불바오 최훈 선수가 빌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선두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지금 한번 마지막까지 보라요. 걸리면 안 됩니다. 양대규 하지만 여기에서 최훈이 들어오네요. 패자 부활전답게 무난한 맵에서 더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초반에 이런 공략을 당하면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도현 오늘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태클 걸면서 상대방 떨고 내고 있어요. 빠졌어. 나이스, 밀었어. 저 최훈이 과감하게 밀어놨어. 살짝 라인 많이 꼬였거든요. 홍익원 조준조. 박도현 사공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잘 잡았어. 괜찮아요. 괜찮아. 홍익원이 버틸 수 있네요. 김지민 던져버렸어. 나이스. 나이스. 과감하게 묻어준 밖에 없으면 떨어. 최소 2-3-4야. 때려줍니다. 한 명 죽이면 돼요. 그냥 앞쪽이 촘촘하게 쌓여요. 이러면 김지민 한 명이 막았어. 죽였어. 지금 완전 밀어버리네요. 죽였어. 나이스. 홍익원과 김지민의 원투. 아 퀴즈. 홍익원 나이스. 홍익원 나이스. 마지막에 홍익원 선수가 일부러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용이한 플레이인데요. 배성민 선수의 크리스마스 캔디가 널폭을 정확한 타이밍에 써줄 수 있을 것이니까 중요해요. 물폭탄류의 적중률은 오히려 휠즈가 오늘은 더 낮죠. 네. 우선은 이은택 선수에게 지금 러너 맡긴 거예요. 왜냐면 천사 이거 잠깐만 이거 들고 왔고 나갈게 나갈게. 천천히 이제. 아 이은택의 사인스풀 형 좀만 버텨봐. 아 내가 야 안 간다. 우리 갈게. 휠즈 역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형 거리 딱 돼 둘. 천사 장갑 다 있어. 1등 잡아줘야 돼. 굴렸어. 나 다리 돌았고. 잠. 천사장 굴렸어 뒤에. 공템이 갈 게 없거든요. 이은택 최호 선수에게. 최호는 팀에 있어요. 서로 이게 1위.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번 투자 얻어냅니다. 번개 두 명 맞았어. 내 거. 아, 다 맞았어 다. 1등 가져가라지. 집중해 집중. 집중하고 있어. 이은택 선수가 자석에 걸렸을 때 다른 길로 가버린 그 센스 한 방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네요. 붙어있다 보니까 안혁진 선수만 밀어줬어요. 약간 부담감이 생기죠. 아프리카 프리스도 3명의 선수가 붙일 뻔한 상황에서 한 번도 안 부딪히고 갔거든요. 콜이라든지 연습이 확실히 많이 중요했어 살짝. 생각보다 이현진 선수가 공략 가봐 유지하자. 이현진 선수가 조금 밀렸거든요. 유영혁이 밑으로 올라갑니다. 최윤서도 뒤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2-3 현재 유지 중이에요. 엑스페어 여기서 1-2를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지 알 거예요. 노창현이 멀어졌어. 끌어주고 있어요. 유현 선수는 1등만 끌어봐. 끌어 승부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니면 이제 잡업죠. 과감하게 안쪽 밀어요. 2등 나 떨어졌어. 2-3-5 이거 세게 이겼어. 2-3-5팀인데? 2-3-5팀인데? 2-3-5팀 3등인가? 나이스! 이긴 거 맞지 근데? 2-3-5팀이야. 아, 우리 찍고 있네. 이긴 거 맞네. 유영현 선수가 작전 제대로 걸어서 만들어낸 결과가 됐네요. 맨 마지막에 아이템 하나 때문에 엑스케어도 계속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타트부터 이거 오성현 선수도 무리했어서 일부러 속도를 줄이나. 아니 말을 하고 비켜. 팀끼리 몸싸움. 이러면 유영혁 선수가 물거리 재기 위해서 일부러 감속이거든요. 이렇게 감속. 몸으로 막아주고 잡았던 게. 잠만 줘. 빨리 잡죠. 바로 물. 물 조심했다. 물 찼다. 안 아파. 나이스. 거리 말해줘. 거리 안 돼. 대박이네.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 사인 왔어. 물 조심. 돌렸어. 나이스. 알렸어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거리 안 돼. 진짜 안 돼. 그냥 가. 윤선 선수가 황금 미사일 두 개나 들고 있어요. 완벽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해지도 있어요. 지금 끝났어요. 이거 뭐. 여유 있게. 이렇게 들어오면 정승영아! 쓸미 하나 더. 뭐야? 끝났어. 나 쓰리 얼물 하나 있어. 역시 강성인 선수와 유영혁 선수의 엄청난 공격력은 꺼질 줄을 몰랐네요.